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라이브 커멘터리 할 거예요. 오늘의 무기는 생존자의 비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드디어 아주 좋은 버전을 얻었어요. 안타깝게도 충혈, 그리고 그 걸작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저는 충혈은 그냥 소구경, 그리고 걸작은 사거리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태극경 탄약? 과잉, 그리고 사회상 탄창 딱 맞아요.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왜 과잉?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저는 헌터 탑3, 궁어 탑3 메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6번째 코요트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항상 무슨 능력이 적어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잉이라는 특성이 계속 작동되어 있어요. 잘쓸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그 난투에 들어갑시다. 저는 마지막 영상은 난투 대신 계속 격투라고 했어요. 왠지 격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쓰는 무기는 다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풀초크, 돌격 탄창, 빠른 무장, 스냅샷,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완전 우주종결이에요. 그리고 개조 부품은 그냥 핸캐넨 조준 보정, 핸캐넨 장전기, 그리고 사용 속도, 반동 방지 핸캐넨, 그리고 산탄창, 산탄총 수집과, 그리고 그냥 고화력이랑 충전기 쓸 거예요. 네. 파워무그든 제노파즈예요. 근데 그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는 진짜 그냥 생존자의 비문만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럼 전 한번 컷 할 거예요. 우리는 융합이에요. 나이스. 그럼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어도 2등 잡고 싶어요. 그거 될지 안 될지. 여기 보통 난투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만 들어가요. 그건 항상 좀 이렇게 일단 여기는 거 있어요. 제 뒤에. 전 샌드위치 되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해요. 진짜. 까비. 이런 나쁜 시작입니다. 갑자기 모든 방향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게임 이렇게 시작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전 원래 이 맵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산디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어야 돼요. 드디어 버그로 누가 잡을 수 있을까? 네, 뭐 당연히 누구랑 싸우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와요. 근데 적어도 사회상 탄창 쓸수 있었어요. 사회상 탄창이 이 무기로 왜 좋은지, 어이없네 진짜. 사회상 이 무기로 사회상 탄창 특성을 작동한 다음에 C탭이 가능해요. 그래서 느낌은 약간 잊을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얘들이 어디야? 봐요. 거기였었어. 위험해. 얘는 저한테 올지도 몰라요. 나이스, 잡았어.
핸캔으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전 이거 더 많이 쓰고 싶어서. 여기도 누가 있을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니, 진짜 계속! 저는 한 사람이랑 싸울 때 다른 사람이 저는 저에게 등에서 공격해요.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거기 누가 있을걸? 나이스. 오! 강마 프리즘 가지. 전 오른쪽에 또! 전 계속 디프레스 자이언트 당해요. 일은 항상 등에서 와요. 등에서 와요? 그거 말이 돼요? 잘 냈어요. 그럼 궁? 궁은 아직 쓰지 않을 거예요. 오, 오, 살아남았어. 다행이다.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전 앞에서 녹이 있고 뒤에는. 전 거기로 가면 네네 말랐었어. 네가 말했듯이 항상 똑같은 사람 당해요. 전 디프레스 자이언트 저를 만져봐요. 전 그런 느낌 들어요. 근데 아직 1위 2위 2등? 2등이라고 해야 하는 2위라고 해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디프레스 자이언트 한번 잡으러 가자. 얘들이 어딘지. 나이스. 사회상 탄지향. 네, 그냥 누가 계속. 오, 저는 다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그냥 한번 까비. 아무도 없어. 전 궁 낭비 했어요. 얘는 그냥 코너에 앉아 있었어요. 이 나쁜 놈아, 어이없네. 전 한번 파워탄으로 가야 돼요. 뭔가 파워탄 잡으면 안 돼. 아, 파워탄 거기에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더 큰일이다. 왜 갑자기 큰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오, 여기 누가 있어요. 아! 와! 저기 이 길에 몰아붙이고 있다. 혼쭐을 내. 조금만. 누가 어디 여기 있을까요? 어이없네. 진짜 얘는 그냥 거기 앉아있어. 도망가야 돼. 다른 사람 사냥해봅시다. 거기 한 명 있고. 다시 무슨 궁이 시작됐네. 여기 무슨 헌터가 있을 거예요? 미들트리 헌터? 얘는 잡았고. 퍽 작동해서 지금 대비 가능해요. 누가 찾을 수 있다면 말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네. 얘들이 어디인지. 어디에? 아, 거기서. 아! 네, 안타깝게도 조작성이 약간 낮아요. 그래서 무기 되도록 빨리 바꿀 순 없습니다. 아, 디프레스 자이언트 이겼어요. 뭐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이 무기는 좋은 특성으로 얻을 수 있으면 게임 재미있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요즘 뭐140
이라는 뭐 140분당 발사수 핸캔도 많이 쓰죠. 근데 180이도 참 좋아요. 특히 사회상 탄창이 받으면 C탭이 가능해져서 그거 한번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오늘도 저랑 이 영상으로 시간을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